자, 2차 전당포 게임. 나 4시간 46분 했어. 많이 했죠?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아, 이거 고쳐서 팔아야지. 저 고쳐. 진품인지 확인하고 고치고 판매하고. 오케이. 그게 끝이야? 얼마인지 보자. 비싼 거만 삽니다. 비싼 거만. 100원. 얼마짜린데? 어? 57만 원? 안 사. 비싸. 500만 원? 아, 살만하지. 아, 이런 거 400. 아, 후라 갈겨. 350. 어? 어? 이거 팔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러 왔어. 오, 얼마? 200, 270에 샀어 내가. 이거 한 500만원 좀 불러 일단. 어, 저 정도까지 올라간다? 400 310? 20만원 올라갔지? 350 불러 있대. 이거 사야겠지? 80만원 이득 받고. 아, 이거 고쳐서 팔 거예요. 더 비싸게 받아야지. 27만원짜리 안 사요. 어, 어, 이거 사러 오셨구나. 우리 고객님 1000만원 정도 어때요? 670? 벌써 270 이득이야. 비싼 게 최고야. 오늘 이거 좀 봐야 돼가지고 안결을. 850. 어? 730이 최우대래. 그래? 가져가. 개이득 봤죠? 어, 어, 경찰 부르고. 어, 너무 싸. 진품 진품. 비싼 거 나왔으면 좋겠다. 오! 바로 사. 야, 다 꼬라박아. 전 재산. 제발. 좀 한탕 할 것 같은데 이거? 제발. 그렇지. 4천. 야, 4,100만 원이야.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가품 나오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잃고 파멸의 길로. 고쳐. 진품 확인. 진품 확인. 야, 4천만 원짜리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4천만 원짜리인데? 뱀소는 잘 모르겠네. 너무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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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요. 100만 원 싸요. 아, 이거 고쳐서 팔게요. 이것도 고쳐서 팔게요. 이왕 이왕 파는 거 고쳐서 팔고 나 사는 건 사자. 한당 쳐야지 또. 경매에서 판다 이제. 경매에서 팔자. 그쵸. 나 얻은 거는 다. 아, 이거 궁금하다잉. 자, 팔아봅시다. 팔아봅시다. 비싼 거 팔아. 이거 팔아염. 야, 860. 사부자야. 6천만원 이제. 지금 몇, 어디냐면 지금 시크 인카운터스 이런 럭셔리 타워거든요. 여기서 그쵸? 럭셔리 타워인데 여기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 3개 남았거든요. 3개? 3개만 올라가면 돼요. 어? 피규어? 너무 싸다. 가짜. 이거 계속 기다리셨다고요? 그래요? 아주 비싼 거 좀 여러분들 비싼 거 좀 보고 싶어요. 너무 싸구려만 갖고 오시네요. 이거는 팔만하지? 100만원 찔러봐. 41? 50만원 주세요. 가져가. 싸구려인데. 어? 350? 어, 살만한데? 250이요 320이요? 270이요? 310이요? 290에서 만날까요 우리? 알았어, 살게. 에휴. 어? 비싼 거 제발.
얼마 안 해. 얼마 안 해, 얼마 안 해. 우리 부자 돼야 돼요. 빨리 부자 돼가지고 이거 클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두 번째로 좋은 전장포에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데?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이 올 겁니다. 캠페인 버려. 능력치 올려가지고 얘 사람들이 말했거든. 능력치가 오르면은 그게 온대요. 더 비싼 아이템이 온다 그랬어. 그랜드 마스터야 나. 자, 집 사. 자, 샀다. 3천 남았어. 오, 두 번째 레벨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무작위로 새 아이템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질러봐? 안돼 안돼. 모닥불 바꾸고 골드 나이프 좋았어. 골드 나이프 얼마일까? 모닥불 얼마였지? 야, 나 호구당한 거 아니냐? 그냥 물건이 바뀌었거든요? 랜덤으로? 아, 다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야, 당한 거 아니야? 아, 당한 거 같아. 아, 느낌 싸해 지금. 개 비싼 거였거든? 모닥불 한 몇백짜리였는데? 투자 어떻게 해요? 투자하는 게 있어요? 투자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 아, 이건가? 위험성 높으면 뭐야? 해볼까? 6천 박아봐. 뭔데? 박았어요. 6천만원. 뭔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뿌라 박을수록. 오, 그런 거예요? 다 꼬라 박을 순 없잖아, 그지? 100만 원밖에 안 잃었어, 그렇게 따지면. 아, 이게 투자로 가는 거구만. 야, 세션 가. 갔다. 10%야. 아, 당했네. 아씨, 돈을 한 번도 못 벌었네. 아, 이러고 박아. 이 얻었잖아. 1,000만 원 얻었잖아. 1,000만 원 투자로 1,000만 원 얻었어. 1,000만 원 밖에 얻었어. 근데 아이템 평가 최대값인데? 이제 뭐야 마스터? 최대값이었어. 최대값이 있었구나. 좋아, 돈 금방 모이겠다 야 이제. 마지막 5억만 모으면 끝나요. 5억 모으면 끝난다. 금방 모은다 진짜. 자, 페이미 펠리스에요. 무엇을 부탁할지 상상할 수 있겠나요? 당신에게 돈을 주는 거요? 아주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져가세요. 기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군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게요. 더 많은 손님과 선물 말이에요. 오, 별거 없는데 근데?
잃었어. 아 미친 이건 뭐 해달 때다 그러면 미쳤다. 사먹 박아 이제 완결이야. 아까 사먹 야, 끝났다. 1000만원만 더 벌면 돼. 끝났네. 2100만원 버텼다. 물건 팔아 이제. 저 1000만원 팔아. 250 받아야 돼. 지금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팔아야 돼. 그렇지. 오케이 끝. 오 벌었습니다. 볼까 마지막 집 사. 최대가 다 샀다 최대가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게임에. 끝났어. 이번 전문가 한 번 더 고용해. 끝. 10개 다 쳤어. 아 좋다. 요 마침내 여기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매우 흥분하신 것 같네요. 여기가 바로 제 럭셔리 타워 마지막 레벨 꼭대기입니다. 해냈어요. 내가 이겼어요. 모든 레벨에는 도전이 있답니다. 기억 안 나나요? 2층의 도전은 물론 가장 어렵답니다. 알았어요. 뭔데? 돈을 산처럼 쌓아야 된대. 그래서 50억 50억을 뭐래? 50억은 지금 못 모은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은 아마 50억을 한번 모아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